다른 데서 유식 강의를 들어 관흥 스님이나 다른 큰 스님들께서 하시는 것이 들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유식 30송을 가지고 그것을 대본으로 해서 주제로 해서 오늘부터 유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유식에 대한 그 두 글자부터 풀이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삼계 유심, 만법 유식이라고 해서 49년 설법이 결국에 그 여덟자를 설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이 경에서 저런 말씀을 가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49년 설법이 결국에 저 여덟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옛날 고승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결국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셔서 중생에게 49년 동안 설법이 삼계가 오직 마음뿐이고 만법이 오직 식뿐이다. 그러한 여덟 글자를 그 의미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경전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경전의 깊은 내용은 저것 삼계 유심과 만법 유식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삼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세 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욕심의 세계,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 욕계, 색계, 부색계. 그 삼계가 삼계라고 할 때는 시공을 다 망라해서 말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삼세, 공간적으로는 시방, 또 중생 세계 모두를 욕심의 세계,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 해가지고 총망라해서 삼계라고 하는데 그 삼계가 이루어졌지만은 근본이 마음이다 이거예요. 오직 마음뿐이다. 다른 삼계를 구성할 때 허공계나 또는 지수화풍 사대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유교에서 말한 것은 태극이나 음양 또한 오행 그런 등등이 세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근본 요소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조물주나 천지전능한 절대의 유일신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근본을 따지자면 삼계가 마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계 유심을 말합니다. 반면에 천진만물 우주 만법이 역시 식뿐이다. 오직육자는 오직 식뿐이다. 뿐이라는 말입니다. 뿐. 그러니까 식뿐이지 식이 근본이지 다른 것은 없다는 거죠. 다른 것이 있더라도 식에서 파생된 식에서 벌어지고 식에서 생긴 하나의 환영 환상 또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림자요, 내아르다는 거죠. 다른 우주 만법은. 그래서 우주 만법의 본체가 근본이 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식 30송을 저술한 이 작자는 누구냐면 바로 천친보살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천친이라고. 이 책에 유식 30송 7페이지에 보면은
세친보살이 지었다고 나옵니다. 유식 30송이라고 해가지고 이 책에 보면은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세친보살이 지었다고 세친보살. 세친이라 하기도 하고 천친이라도 하는데 두 가지로 말합니다. 세친, 천친. 어떤 사람은 모르고 형제간인가 착각을 해요. 세친보살이 바로 천친보살입니다. 바수반두라고 인도말로 바수반두인데 바수반두를 중국말로 번역하면 인간에서 가장 제일 좋은 제일 친애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해서 세상에서 제일 친애하는 그러한 보살이라는 말이죠. 이름이 썩 좋죠. 천친이라 해도 하나님이 하늘이라서는 인간 세계와 모든 천상 인간을 다 천이라고 하니까 그 천친이라 하기도 하고 세친이라 하기도 하고. 이분은 불멸 후 부처님이 세상에 떠나신 후 약 900년경에 북인도 건타라국에 태어났습니다. 건타라국 바로 수도에서 태어난 분인데 이분이 유식론을 썼습니다. 유식 30송을. 이분은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바로 만법 유식, 삼계 유식이라고, 삼계 유심이라고 하는 유심이라는 두 글자는 놓아두고 만법 유식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제목을 걸고서 유식론이라고 했습니다. 유식론. 그래가지고 유식론 개송을 30송이라 해가지고 줄로는 구절로는 129지요. 3, 4, 12. 129의 글자는 600자입니다. 지금 번역한 것이. 129, 600자. 600자를 쓴 겁니다. 이거. 600자가 바로 본송입니다. 본송 600자요. 600자니까 글자 얼마 안 되지요. 천자문어 반 이상 조금 더 되지요. 그런데 이분이 북인도에 건타라국 거기에 태어나가지고 처음에는 소승불교를 좋아했습니다. 소승불교 학문을 닦기 전에 인도의 육파철학, 인도의 모든 그 제자벽가에 다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소승철학을 연구해가지고 소승논을 약 한 500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 들어와가지고 대승불교에 또 500부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논사라고 합니다. 천부논사. 대단한 분이죠. 세친보살은 천부논사라. 인도에서 논을 쓰는 사람을 부처님의 경이나 부처님의 진리나 또는 기타 어떤 성인의 학설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그런 사람들을 논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분은 세친보살은 천부 논사라요. 소승 500부를 쓰고 대승에 대한 또 500부를 썼습니다. 다른 외도우 경전 가운데는 대장경에 편입된 이분이 이것이 저술한 이것도 이분의 작품입니다. 금 70논. 이건 외도우 작품이죠. 불교가 아니고. 그러지만은 대장경에다가 그걸 편입을 했습니다. 천친보살이 썼기 때문에 외도우 내용이지만은
불교 학자라도 인도 그 철학, 인도 외도의 경전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도의 경이지만은 논이지만은 저걸 대장경에다 편입을 했습니다. 그건 실집론이란 거. 나라에서 저것을 저술한 후 상금을 받은 거요. 금 70근을. 그래서 금 70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소위 성론, 인명론, 또한 여러 가지 승론, 수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통달한 그러한 작품으로 저 금 70논을 썼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학자죠. 불교에서도 이렇게 능란한 그런 석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친보살하면 인도에서는 용수 마명, 마명용수 다음으로는 무착천친을 이렇게 손꼽습니다. 무착보살의 동생이고 또는 천친보살의 중간이라고 하죠. 삼형제인데 일반적으로는 사자각이라고 하는데 동생이 사자각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이름이 조금 다르지요. 여기 보면은 그런 게 나오는데 바수반두가 바로 원래는 바수반두가 전부 다 똑같은 삼형제의 이름이라고 그런 말도 있는데 중국말로는 번역할 때 천친보살은 중간 세친이라도 번역하고 그 형을 우착이라 하고 그 다음에는 비린 지발바라고 합니다. 비린 지발바. 천친이라 하기라고 세친이라 하기라고 이렇게 삼형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사자각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는 사자각이 아니라고 하는 학설이 있죠. 비린 지발바라고. 이분은 동생이라요. 이분도 논사지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가장 뛰어나죠. 그 대신 천친보살을 더 세친보살을 세상에서 더 많이 이름이 아주 크게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80세를 일기로 80년 만에 세상을 떠나시는데 이것이 말년 작품이라요. 그래서 다른 것은 전부 다 해석을 붙였는데 이 지금 의식론은 해석을 붙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유식 30종만 있지 해석은 못했어요. 후대 학자들이 인도의 10대 논사가 10대 논사 외에도 여러 논사들이 세친보살의 유식 30종에다가 해석을 붙인 것이 성유식론입니다. 유식론을 이루었다. 그런데 지금 유식 30종이 원래가 세친보살의 작품이고 그 밖에 성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10권이 지금 전해지는데 그것은 사실상 여러 논사들이 호법보살을 위시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석한 성론입니다. 해석한 것을 성론이라고 하죠. 논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론이 있고 또 하나는 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에서 경률론 하지요. 경과 율과 논. 경률론 3장 가운데 논장에 가서 이 논을, 여기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논문이라고 하죠. 석사 논문, 박사 논문, 무슨 논문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불경 가운데 부처님의 경전과 부처님의 법문, 부처님의 말씀을 어떤 논리체계를 세워가지고 그 논문을 쓴 그것을 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에는 여러 가지 말을 종합해가지고 분석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문답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논이라고 하는데, 종론이라고 할 경우는 어떤 경전의 문구를 그대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아는 부처님의 진리를, 부처님의 설법을 자기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그 논을 종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란 말은 부처님의 경전을 소위 경전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주종으로 해서 논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 기신론 같은 게 종론입니다. 기신론은 다른 어떤 경을 해석한 게 아니거든. 마명보살이 그냥 당신이 불교 사상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엮어놓은 것이 기신론이니까. 유식론도 역시 종론입니다. 그런데 성유식론을 할 경우는 성론이죠. 성론이라서는 그 문구를 그대로 해석한 논입니다. 그러면 하엄론 하지요. 하엄경을 해석한 하엄론은 성론입니다. 하엄론은 바로 하엄경을 해석한 논이기 때문에, 십지경론 하면은 십지경론도 하엄경 십지품을, 십지경을 해석한 논이기 때문에 그건 성론입니다. 그러나 유식론, 육아론, 또 기신론, 그런 논들은 종론에 속해요. 지금 유식론은 여기에 지금 해당됩니다. 종론이죠. 그러니까 불멸 후 900년경에 서역지에서는 약 1000년이라고 말했습니다. 1000년, 그러니까 정법 시대에서 상법 시대에 넘어올 때, 그 시대에 세친보살이 탄생하시가지고 이 논을 쓰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식론이라는 그것이 대단히 참 의미가 깊지요. 유식이라는 두 글자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불교나 모든 우주 진리를 근본적으로 거짓반 다 알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친보살이 지금 유식론을 쓰게 된 동기는 무착보살로 붙어서 자기 형에게
지금 천친보살 바로 세친보살의 무착보살 자기 형님 무착보살로부터 대승법을 배우고 발심하여 최후 말년작으로서 이게 이제 말년작입니다. 유식론이 지금 말년작이라 80세 돌아가시는데 80세 지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식론 해석은 붙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유식을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셨죠.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유식대가들 여러 논사 여러 학자들이 유식론에 대한 해석을 붙인 것이 그게 성유식이라 해요. 칩대 논사하며 여러 논사들이 쓴 것이 성유식론입니다. 그러니까 성유식론이 꼭 잘 되었다고만 볼 수는 없죠. 어떤 때에는 천친보살의 의사와 조금 약간 좀 빗나갈 수도 전혀 없다고 부정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성유식론보다도 사실은 이것을 이 유식 삼십송이 근본이니까 빼대니까 이 골격 이것을 잘 알면은 성유식론은 그 해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유식론은 장장 열 권이나 되어요. 이것은 한 권도 될까 말까 지극히 작은 600자인데 600자를 해석한 것이 수만 자 수십만 자 됩니다. 그러니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그래서 유식론 지금 삼십송은 짧은 기간에 짧은 시간에 하기는 가장 안성맞춤이라서 그래서 유식 삼십송을 오늘 하려고 이것을 지금 정했던 겁니다. 아까 내가 잠깐 말했는데 대승발심을 무착보살이 자기 동생 세친을 보고서 대승법에 귀유하도록 대승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세친보살이 소승학자로서 소승론을 많이 썼어요. 500부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구사론 600송. 구사론 600송이라면 굉장히 아주 참 유명한 소승론의 대표작입니다. 구사론 600송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해석이랑 다 붙였어요. 구사론은 대법론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걸 600송을 지었습니다. 600송이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거 해석까지 다 한 것이 30권입니다. 600송에 대한 해석까지 전부 붙인 것이 구사론 지금 30송이라. 그런데 구사론은 바로 500 나한이 발지론 20권을 해석한 대비바사론 200권입니다. 대비바사론 200권을 날마다 강의하면서 그게 이제 개송으로 모아놓은 것이 3년 동안 강의를 다 마쳤는데 200권을 그것을 종합해서 날마다 강의한 것을 개송으로 쓴 것이 600송 구사론 30권이라. 그러면서 소승불교만 세상에 가장 최고의 진리라고 말하면서 대승불교를 비방했거든. 대승 비불설이라. 대승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비방을 하기 때문에 자기 동생인 그 세친이 그렇게 소승에만 아주 참 몰두가 되어가지고 대승불교를 비방하니까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승 발심을 시킬까 해서 고심한 끝에 한 번은 이제 거짓말로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곧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으니 동생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착보살이. 그러니까 세친보살이 비록 그렇게 아주 참 모든 형식을 초월하고 유수한 그런 불교의 학자요 그러한 처지에 있지만은 자기 형님이 병들어서 곧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하는데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니까 가서 이제 무착보살 자기 형님을 친견했죠. 가서 인사를 드리고 병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 병은 어떤 겁니까? 하고 문병을 하니까 무착보살이 자기 동생인 세친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 병은 딴 병이 아니다. 동생이 그러니까 소승불교만을 가장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대승불교를 비방해가지고 이 다음에 지옥에 떨어질 건데 그러한 것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다 이거요.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 뒤통수에다 따끔한 침을 찔린 것 같단 말이에요. 세상에 자기가 큰 석학으로서 보살로서 말이죠. 소승불교 그 논을 500부나 쓰고 말이죠. 소승불교를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형님을 병들어 죽게 만든 그런 꼴이 되었으니 말이죠. 자기도 가슴이 아프거든. 그래가지고 그 병을 어떻게 고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착보살이 말씀하시기를 그 병은 그대가 대승불교를 잘 알고 대승불교를 조금 공부해서 대승 발심을 하는 것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세친보살이 그 말 듣고 자기 형님 병 고치는 것쯤이야 뭐 대승불교 좀 공부 좀 해가지고 말이죠. 약간 좀 지식을 쌓는 거야 별로 어려울 것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쾌히 승낙을 하고 자기 형님의 병을 고치려고 이제 마음먹어요. 그때부터 이제 대승에 대해서 이제 대승불교를 새로 공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형님이 미륵보살로부터 전수받은 육아사지론 하며 또 섭대승론 하며 그런 것, 그러니까 현양성교론. 그러한 대승론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승 발심이 되었어요. 모르니까 비방을 하지 알면은 비방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이교도가 불교를 몰라서 비방하지 불교를 제대로 알면은 비방할 수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부터는 자기가 참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혀를 잘못 돌려가지고 비방을 하고 대승법을 헐뜯었으니 이 죄를 많이 지었으니 이 구업을 청산하려면 제가 이 혀를 칼로 잘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착보살이 손을 꽉 잡고 그리 말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혀를 가지고 대승법을 비방했으니 이제는 이 혀를 가지고 대승법을 칭찬하고 찬양하고 대승법을 선포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더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후로는 대승불교에 공부를 해가지고 대승불교에 아주 참 유수한 석학이 되었죠. 그래서 대승불교에 대한 논을 역시 500부나 쓰셨어요. 그 중에 법화론 같은 것도 있고 하엄경 십지론도 있고 아미타경 우바제사 논도 있고 또 기타 것이 저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논을 썼습니다. 그 중에 유식론도 내나 대승론 가운데 하나요. 그런데 말년작으로 해석을 못 붙였죠. 그건 이제 본론이 아니니까 그만두고 그렇게 해서 이 유식론 같은 대승론을 쓰게 되었다는 그런 유래를 간단히 지금 소개를 해
드린 겁니다.